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저희 선인의 브이로그에 오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에 좁다란 베란다에 많지도 않게 그렇다고 적지도 않은 제라늄들이 있는데 이게 모두 여름에 몸살을 앓았던 것들이라 많이 싱싱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꽃도 많이 있지를 않아서 예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돼서 조금 죄송하게 생각돼요. 그나마 몇 송이 꽃이 핀 게 있는데 비디 부케와 무드잉이하고 소프트 더블빙크 그리고 선라이즈 로제타 이 정도예요. 그리고 또 삽목도 한다고 제법 해놨는데 이상하게 올해는 삽목도 잘 안 되고 또 해놓으면 뿌리를 못 내리고 또 죽기도 하고 이러네요. 그럴 때마다 아우 내가 이거를 제라늄을 키워야 되나 이런 마음도 생기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 피어있는 꽃들을 보면 아니야 이렇게 이쁜 꽃을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하는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러면서 또 어저께 또 결코 싸지 않은 가격에 또 제라늄을 분양받았답니다. 계속 이거 분양을 받아서 놓을 자리도 없으면서 분양받았다고 또 남편이 걱정할까봐 나눔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되게 웃기죠? 그냥 꽃님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다육이 키울 때도 그랬거든요. 택배가 오면 살그머니 어저께 그저께 온 것처럼 베란다에 내다 놓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 당당하게 내가 열심히 알바하고 직장 다녀서 내가 이것도 못 사? 하는 마음으로 분양을 받았지 뭐예요. 월요일에 온다고 했으니까 오면 잘 키워서 또 삽목들도 삽목이 한 것들도 잘 키워서 나눔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죽으니까 제가 뭐가 잘못됐나 또 다시 제라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난주에 들깨 친정에 가서 들깨를 털었는데 그거가 너무 힘들었는지 몸살이 나가지고 며칠을 고생하고 이제 조금 나아져서 다시금 여러분께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마음 김성기. 내가 없는 동안 내 안에 많이도 다녀갔구나. 환갑이 넘어서 들어와 보니 먼지와 거미줄 투성이고 어둡고 칙칙하고 쓰레기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진 안 채 그간 껍데기만 치장하고 바깥에서 거처하다 이제사 안채를 돌아본다. 더 춥기 전에 청소를 하자 영혼이 자유로이 논일게 안채를 비우자.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